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라이프 스토리즈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라이프는요, 바로 여기 보이는 스미스 앤 웰슨이라는 브랜드의 라이프입니다. 스미스 앤 웰슨은 보통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권총을 만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총기를 많이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죠. 스미스 앤 웰슨.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라이프인데요. 그 브랜드에서 만든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미스 앤 웰슨은 이제 총기 만드는 회사고, 그 스미스 앤 웰슨의 뭐 어떤 브랜드 네임을 이용해서 만드는 회사라 그래야 되나요? 브랜드 라이센스를 이제 따내서 만드는 회사, 뭐 그런 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메리칸 아웃도어라는 아마 이모 회사 브랜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미스 앤 웰슨 브랜드가 있고 모델 넘버가 있고요. 라이프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일반 기본 사이즈 7인치대 정도 되는 기본 사이즈의 나이프인데요. 일단 슈즈는 일반 택티컬 라이프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나일론 슈즈로 되어 있고, 옆에 보형 파우치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는 이런 다이아몬드 샤프너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날을 세울 수 있는 샤프너가 들어 있습니다. 다리에 묶을 수 있는 끈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벨트고리가 허리끈을 따로 벨트를 풀지 않고 고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나름 편리하더라고요. 굳이 이제 벨트를 풀지 않아도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나이프는 스냅 단추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나이프는 여기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안에 보이시죠? 나이프는 일단은 요거는 라벨은 떼버릴까요? 나이프는 보시는 것처럼 스미스 앤 웰슨 서치 앤 레스큐 나이프죠. 나름의 SRK, 서치 앤 레스큐 나이프거든요. 물론 이제 그 콜드 스틸의 SRK가 제법 유명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널 뭐. 많은 분들이 콜드 스틸의 SRK는 많이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좀또 다른 브랜드의 SRK 나이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손잡이는 약간 강화 고무 재질의 손잡이고요. 그 콜드 스틸의 SRK도 비슷하죠. 그리고 스틱 탱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윈도우 브레이커 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 세레이션 날 있죠. 살짝 드랍 포인트 느낌의 포인트죠. 여기 스웨지 부분 있고요. 블레이드 두께는 전체적으로 한 3mm 살짝 넘는 정도의 두께고요. 길이는 순수 블레이드 길이만 한 14cm가 조금 넘더라고요. 14. 뭐한 3, 4 정도 되고요.
리카소 요까지 다 치면은 한 15cm 정도 됩니다. 7인치짜리 케이바 나이프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이시죠? 이 나이프를 처음에 잡았을 때 첫인상이 사이즈에 비해서 가볍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거든요. 한 200g 정도 되네요. 나이프만 200g이고요. 쉬스의 샤프닝 스톤 무게도 한 200g 정도. 이렇게 다 하면 370, 80뭐이 정도 나가네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택티컬 나이프나 뭐 일단 풀 사이즈 나이프의 무게가 보통 300g이니까 그거보다는 살짝 가벼운 듯한 느낌의 나이프입니다. 무게 중심도 괜찮아서 거의 이 핑거 가드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잡았을 때 손안에 좀 가벼운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요 손잡이 부분의 그루브도 나름 안정적으로 바지되게끔 되고요. 손잡이 두께도 제법 두꺼워서 어느 정도 힘을 주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전형적인 그 서치 앤 레스큐 나이프의 특징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프 같고요. 물론 이제 콜드 스틸의 SRK 나이프가 제법 유명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보통 이제 50불대, 60불대, 그러니까 한 5, 6만 원대 정도 하는 데 반해서 요거는 한 40불대 정도 하니까 약간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SRK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콜드 스틸의 SRK 나이프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미스앤웨슨이고요. 강제는 보통 이제 440뭐 C급 정도? 그러니까 뭐 무난한 그런 강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스펙상에 강제 설명이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스미스앤웨슨이 440C급 정도 강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스미스 앤 웨슨사에서 나온 택티컬 라이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무거운 풀탱이라서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좀 이런 어떤 택티컬 라이프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G10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좀 부드러운 손잡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또 다른 SRK 나이프 스미스 앤 웰슨에서 나온 레스큐 앤 서치 앤 레스큐 나이프였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새로운 나이프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가자 김에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